선택 2024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은 특별히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여야 어때를 책임지는 두 기자인데요.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를 취재하러 갔었는데 좀 일찍 도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 사전투표소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전투표 김문지 기자도 사전투표? 네, 저도 사전 오늘 투표? 좀 바쁠 것 같아서 미리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투표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지금 투표관리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진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간밤에 그러니까 대견에 들어가셨습니까? 아, 예,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자,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예. 그 7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까? 네, 7시 기준으로 1.6% 나왔는데요. 1.6%? 네, 21대보다 21대가 2.2%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본 투표율은 좀 낮게 나와서 아마 사전투표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그 투표율을 많이 견인하는 것보다는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뭐 7시지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니까 뭐 어떻게 좀 예단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선관위에서는 좀 잠정적으로 이제 그 투표율 혹시 예상한 게 있습니까? 저희 기관 차원에서 따로 투표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네.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대 대선에서는 이제 19대 대선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10% 이상 증가했는데 이제 실제 최종 투표율이 77%로 동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분산 효과가 좀 많지 않나 좀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대변인님 그 전에 이제 그 사전 투표소에서 카메라가 불법 설치됐다 이 문제로 이제 인터뷰를 한 기억도 있는데요. 이제 모든 네. 점검은 다 끝난 거죠. 네, 이제 어제 투표소 설치하면서 네. 이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14,000개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이제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점검했고요. 네. 오늘 투표 진행 중에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 정치적 목적이 없는 대파는 투표소 반입이 가능한데 정치적 목적이 있는 대파는 반입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지금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선거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그 내심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사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하는 불가피한 조치 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파 논쟁이 네. 벌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지난 6일에 선관위에 일제 네.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문을 그러니까 이걸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대답은 주셨어요? 네, 바로 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답이 나갔고요. 예. 이제 동일한 취지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오늘 본 투표 과정에서도 뭐 대파든 뭐든지 간에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렵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좀 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투표할 때 좀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오늘 선거일 투표는 사전 투표하고 달리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표소 위치는 이제 선거 공보와 함께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실 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좀 지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되는데 캡처받은 건 안 된다. 저번에 인터뷰에서 예. 그런 말씀 주신 바가 있었고. 자, 지난 6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될 때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 투표용지를 예. 바꿔달라고 요구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예. 자,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기표를 잘못했다고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실수로 잘못 기표하셔도 투표용지를 예.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투표지가 공개되어 무효 처리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네. 행위는 이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투표소 안에서 행위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요. 예. 네, 뭐 잘못 기표하셨다고 하더라도 예. 절대 투표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 인증샷 올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절대 투표소 안에서 촬영은 안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투표소 안이 아니면 투표소 밖에서는 뭐 포즈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예. 인증샷을 자유롭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개표 완료 시점일 것 같은데 예. 일단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면 그 당락이 그 드러날까요?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수건표 때문에 네. 개표 진행이 한 2시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한 새벽 2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2시. 늦어도 네. 새벽 2시인 거죠? 네. 예. 그 비례투표 같은 경우는요? 비례는 보통 지역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지역구 개표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윤곽은 보통 이제 그 투표 개표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네. 마무리되는 시간은 늦은 새벽이나 아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선 집중 기준으로 한다면 내일 방송 시작할 때쯤 돼야 모든 게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함 관리는 잘 돼 왔죠,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CCTV로 철저하게 예, 예. 지금 보관 상황을 이제 뭐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과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두 패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율 예상, 선관위 차원에서는 좀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관건이 투표율이 70%를 정말 넘을 것인가 좀 여기에 좀 쏠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70%가 넘기 위해서는 정말 전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줘야만 달성이 가능한 수치인데 하선 투표율 자체는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그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하선 투표율이 올랐다고 무조건 최종 투표율이 오르는, 그러니까 오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다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분산 효과가 좀 크고 할 사람들이 이제 미리 먼저 하는 효과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대, 최고 이제 사전 투표율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표율 본투표와 분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면 전체 투표를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를 발휘할 거냐. 사실은 관전 포인트는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이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투표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0대 후반이 나오더라도 그 민주화 이후에 했던 투표들을 좀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화 이후에 1988년 13대 국회가 75.8% 그리고 그 다음이 71.9%였고요. 나머지는 다 60대, 50대, 심지어 40대까지 있었거든요. 40대 가면 2008년 총선 예, 때였나요?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46.1%인데 예, 예.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지난 과정에 대한 어떤 총 복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총 뭐 이번 총선 구도는 이제 뭐 다들 이야기는 좀 정권 심판 대 2조 심판 이런 구도는 이제 마지막에 짜여졌으니까 이건 뭐 다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구도화에서 이제 어떤 총선판을 좀 흔들었던 이슈가 있다면 좀 간략히 쭉 정리한다면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다고 복귀를 해야 될까요?
먼저 좀 시작해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의 소위 말한 공천 파동 논란 이 2월달을 좀 지배했던 점이 네.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창당한 게 3월 3일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권이 3월 10일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어서 이런 건건들이 아마 선거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게 보아야 되는 게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돼 있었던 이런 이제 소위 막말 혹은 망언 관련 논란들이 얼마나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선거판에 영향을 주긴 줬을 텐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판세를 가고 있는 정권 심판 대 2조 심판의 이 구도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전에 다른 요소들 같은 경우 방금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여론조사 추이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폭으로 반영이 되었구나. 유권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줬다가 드러나는데 방증이 좀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표심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추측만 가능하고 정확히 좀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이거야말로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양당이 지금 서로 반대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복귀해 주신 그 이슈가 결국은 총선 전체 흐름에서 그때그때 분기점을 형성했던 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투표한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좀 몇 분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595님, 좀만 올려주세요. 네, 3595님, 6시 40분 집 바로 옆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왔어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나니 희망으로 연결되길 고대합니다. 목포에서 윤현주님이 보내주셨고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안철홍님, 올해 국적을 취득한 아내와 소중한 한 표 행사했습니다. 오, 예.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국적을 취득한 그 아내분도 지금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소중한 나이 권리 그냥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엊그제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투표 관련된 1인당 거의 10,000원 가까이 든다고? 8,000원 얼마 든다고 하더라고요.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 날아간다. 저는 속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날아갑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이 돈? 다 이거 우리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저 쳐다보세요? 저도 방송 끝나고 할 거예요. 네. 네.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세요. 아, 전혀. 아, 죄송합니다. 네. 투표장에 서 있으면 진짜 뭔가 약간 경건해지고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표장에 정말 가셔가지고 그 기분을 모두가 좀 체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투표율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참 한국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재밌는 장면이고 네. 좀 자부심도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투표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그 국민들이 모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정치가 이제 궤도 이탈을 하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대신 좀 어떤 정치를 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제대로 선출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최소치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아... 자, 조금 전에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좀 어떤 분기점을 형성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떤 그 표심에 어떻게 이제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은 뭐 투표함을 개봉해봐야 지금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관심사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일단 오늘 투표율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역대 총선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번 최종투표율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제가 뭐 두 분께 그래서 최종투표율이 몇 퍼센트 나올 거냐라는 이런 예측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금세 흑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예측은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상대적으로 20대 국회, 21대 국회 선거의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격차가 40%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사전투표가 31.28%이었기 때문에 70대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60대 후반이 아닐까라는 예측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4050 세대는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투표에 더 적극적인 좀 경향이 좀 유추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4050 세대와 60대 이상 간에 사실 약간 세대 간 갈등 구도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각 세대별로 확고하게 지지하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두 세대 이 양쪽은 모두 이제 상당히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올 텐데 관건은 만 18세부터 30대까지 그러니까 2030이 과연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여론조사에서 30대는 살짝 올라가거나 비슷한 정도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면 20대는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떨어졌습니다. 투표 의향이. 그만큼 젊은 세대가 그러면 왜 투표장에 나올 의사가 더 적을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 정말 찍을 정당이 없다. 네. 이런 뉘앙스의 경향들이 좀 많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심을 마지막에 어떤 정당이 잡았느냐가 좀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를 끌어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여야 공이 좀 선거 막판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2030 세대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따라서 2030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입을 모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선거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뭐 세대별 투표율은 이제 그때 가서야 나오기 때문에 뭐 당장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조금 전에 연결했던 부산의 유권자분, 네, 자제분이 초3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왜 나는 투표 못하게 하느냐라고 삐졌다라는 그렇죠? 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네. 어떤 주권의식 훌륭한 민주시민 꿈나무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매번 적극 투표 참여 의향을 발표하거든요. 네. 지난 4월 4일에 낸 보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은 적극 투표하겠다가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94.6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만 18세에서 29세는 50.3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열심히 좀 투표하시면 또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6939님 충남 공주라고 하셨는데요. 투표 마치고 계룡산 등산 갑니다. 이기는 편이 우린 변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저도 계룡산 올라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계룡산 등산 할 만하죠.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등산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